자, 재벌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재벌이 뭘 의미하나요? 사실 재벌이라는 말을 일상 용어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재벌을 흔히 우리가 좀더 학술적으로 정의할 때 대규모 기업 집단인데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벌을 일상적으로 쓸 때는 이런 의미에서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의미로 재벌을 쓰기도 하고요. 이른바 총수 일가를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재벌과 총수 일가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재벌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집단의 문제다. 기업 집단 중에서도 총수 일가가 있어서, 즉,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자연인의 가족들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재벌과 대기업을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이라는 삼성 재벌과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재벌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론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자꾸 비판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대기업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재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대기업의 단점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개별 기업이 얼마나 크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의 문제가 아닌 기업 집단의 문제,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의 문제입니다. 즉, 그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하나의 계열사입니다. 이 계열사 하나의 문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 이 계열사가 많은 기업 집단들 간에 계열사와 계열사, 계열사와 총수 일가 간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거래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열사와 계열사, 계열사와 총수 일가 간의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가 재벌의 존재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이지, 하나의 계열사가 잘 나가고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재벌을 자꾸 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잘못됐고, 굉장히 국민을 오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재벌 문제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재벌 문제를 자꾸 대기업 문제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벌과 대기업이 다르다라는 문제를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벌 문제의 핵심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이 재벌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재벌 문제의 핵심은 세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즉,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와 경영권의 계승이죠. 이것이 바로 세습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당연히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 세습의 문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비상식적인 세습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느냐? 이것을 용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생기는 재벌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벌의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가문, 특정한 재벌 가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그 위험을 전체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열사와 계열사 간, 계열사와 총수 일간의 거래를 흔히 우리가 출자 또는 내부 거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출자라고 하는 것은 계열사 A가 계열사 B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출자 규제를 하게 되면은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이야기를 재벌 쪽 사람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출자는 계열사 A가 계열사 B 주식을 사는 겁니다. 계열사 A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본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본재를 사서 투자를 하는 대신에 계열사 B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를 안 하고 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면 투자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합리성을 가지려면은 이런 경우죠. 계열사 A보다 계열사 B가 투자 기회가 더 있는데 돈은 계열사 A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 A가 자기가 투자하는 대신에 계열사 B에게 돈을 줘서 B가 투자하도록 만들면은 그러면 더 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영학에서 내부 시장이라고 그럽니다.